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733번째 시간, 2020년 10월 9일 월요일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 보내주신 이현옥 선생님의 초음파 증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례에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초음파 증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음파 증례를 모아놓은 김일봉 원장 초음파 증례 모으는 송도 초음파 소식지 제1호에서 400호가 들어있는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USB에는 이렇게 초음파 증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송도 초음파 소식지는 저희 병원 초음파 증례뿐만 아니고 다양한 초음파 관계되는 일갈거리와 그리고 교양물이 들어 있습니다. 신청은 농협 15012-5121-0401 김일봉으로 10만원 계좌이체해 주시고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께 오늘의 정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현옥 선생님입니다. 남자 27세입니다. 라이트 로커드란트 페인으로 내원했습니다. 10일 전부터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기침할 때 라이트 로커드란트 페인이 있습니다. 환자 히스토리는 이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복백입니다. 복백 안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복백, 요 근육이죠. 근육입니다. 복백 내 제거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제거 부분이 보이고 칼라 도플라상에서 헬류 신호는 증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압세스를 생각하는 것, 머슬레 압세스입니다. 가능성이 있는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병변은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축구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축구 때 그쪽에 트라우마를 받아가 거기에 생긴 헤마토마로 생깁니다. 근육 내 헤마토마, 압세스 같으면 중심부에 무에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칼라 도플라에서 주위에 헬류 신호가 떠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초음파를 공부하시는 분에게는 이 스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 스캔법을 수록해 놨는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존 개인교수 USB가 있습니다. 이 USB는 열어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기계상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소화관은 소화관하고 충수가 아주 잘 되어 있고 다른 데 없는 여성 생식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 충수 파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크가 라이트 소아스머슬이고 여기가 폴짝폴짝 뜨는 것이 라이트 일리아가 드립니다. 프로브를 이렇게 각을 밑으로 하게 되면 소아스머슬만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프로브를 살며시 위로 올립니다.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살며시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소아스 머슬 어퍼 마진 터미널 일륨이 되죠. 터미널 일륨이 됩니다. 자, 여기서 랜드마크가 중요하죠. 랜드마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횡단상에서 랜드마크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 아주 모델이 좋습니다. 모델도 좋고 기계도 잘 나오네요. 자, 요거는 라이트 일리아가 드립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소아스 머슬 어퍼 마진입니다. 요 위에 보이는 이 강강 구조가 바로 터미널 일리움이죠. 터미널 일리움의 안테리어 월, 포스테리어 월이 여기서 만나죠. IC 발브고 이쪽이 시쿰이 됩니다. 시쿰, IC 발브, 터미널 일륨, 소아스머슬, 라이트 일리아가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요 프로브를 한번 봐주십시오. 요렇게 너무 컴프레션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젠틀하게 눌러놓고 요렇게 터미널 일륨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자, 아주 잘 나왔죠. 여기에 보시면 이처럼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동영상 US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요청해서 제가 장기별 중요질환 전파 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이 USB는 질환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한번 USB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요 보시면 제1강 간장부터 제16강 경동맥까지 들어있습니다. 가령 하부소화관을 보시면 여기 하부소화관 PPT가 되고 여기에 대한 해설 강의 USB가 있습니다. 이 모든 두 개의 USB 모두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퍼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